저는요, 톡 튀어오른 물방울인데요. 저는 어떻게 하면 스님, 바다라는 성품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또 물어. 그톡 튀어오른 물방울은 바다 아니에요? 걔가 어떻게 하면 바다가 될수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걔가 바다가 될수 있어요? 에? 근데 왜 나한테 물어 자꾸 나한테? 그톡 튀어오른 물방울 그거 말고 다른 바다 있어요? 얘가 밤에 잠을 안 자면 바다로 돌아가? 얘가 한쪽 눈만 뜨고 한 다리로 서서 오래 있으면 바다로 돌아가요? 얘가 도대체 네?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설산에서 고행을 6년간 해서 뼈다구만 남으면 그때서야 바다로 돌아가나? 이 물방울이? 네? 뭐 어떻게 해야 그 물방울이 바다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나한테 와서 그걸 물어. 그 물방울이 나한테 와서 스님 제가 어떻게 하면 바다가 될 수 있을까요? 네? 호봉고분이 그 물방울이 와서 나한테 묻는 거예요. 스님 어떻게 하면 제가 바다가 될 수 있을까요? 아 저는 못 깨달았습니다. 저는 막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깨달았습니다. 이 물방울이 와서 물으면 그 자꾸 웃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을 쳐다보면 심각한 얼굴을 묻는 거예요. 네, 지금도 2023년 제3차 가행정지 첫째 날 8월 18일 목요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 분들은 집중해서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음성만 집중하면 오히려 집중도가 더 높을 수가 있어요. 이 시각적인 것하고 청각적인 정보하고 같이 들어오는 것보다 소리만 들을 때에 더 집중이 훨씬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도착하셔서 방배정도 받으시고 또 공양도 하시고 입제식도 하시고 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공부가 어떤 것이 공부냐? 우리가 사실은 평소에 하는 일거수 일투족이 그대로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듣기로 물결이 물의 모양 바다로 친다면 그 물의 모양새 있죠? 이렇게 그 모양새가 그게 바로 바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바다인데 우리는 뭐 무엇과 같으냐 그 물결의 모양을 분별하기에만 관심이가 있다. 아 저건 무슨 모양이야. 아 저건 이런 모양이네. 아 저기는 또 좀 높은 모양이네. 낮은 모양이네. 아, 저 파도가 크게 치네. 이렇게 모양에만 관심이 가 있다. 그래서 그 어떤 모양의 바다 표면에 어떤 그 바닷물의 모양이든지 바닷물이다 하는 것을 바닷물이다 하는 여기에 거기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안다고 힘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아는 것은 변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힘이 생겨야 돼요. 힘이. 힘이라는 것은 아예 그렇게 홀라당 변해버려야 된다 그거예요. 알고 있어서는 소용이 없어요. 잘 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다 표면에 모양새가 바다죠. 그런데 저 무슨 모양이다, 이건 무슨 모양이다, 그거 구분하는 데만 관심이 가있다. 저건 무슨 모양이야, 저건 키가 커, 저건 작아, 쟤는 날씬해, 쟤는 예뻐, 못생겼어, 저거는 뭐 쟤는 수명이 길어, 짧아, 쟤는 뭐 성질이 별나, 쟤는 마음이 넓어, 좁아. 그 바다 표면에 모양 가리는 데만 관심이 가 있다. 무슨 모양이다 하는 데만 관심이 가 있다. 그래서 그 어떤 바다 표면의 모양이든지 그게 바다라는 것에 관심이 없다. 그게 병이다, 병. 그 바다 표면에 어떤 물결의 모양도 바다 아닌 게 있나요? 있나요? 공양, 저녁 공양 끝나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졸릴 수가 있어요. 대답을 크게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안 졸리게 하는 의미에서 거기서 튀어오른 물방울, 튀어오른 물방울은 바다에서 떨어져 있죠. 물방울 하나는 동그랗게, 그죠? 떨어져 있죠. 그렇지만 이것도 바다 표면의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근데 어머, 쟤는 하늘에 붕 떠있는 동그란 물이네? 쟤는 뭘까? 어떻게 하면 바다로, 바다라는 나의 원래 성품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바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까? 이 바다 표면에 이 모양들이 튀어오른 한 방울의 물방울도 있고, 그죠? 한 방울의 물방울도 얘가 어떻게 하면 내가 바다일 수가 있을까? 우락부락한 모양도 있어. 그럼 그 모양새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원래 성품인 바다라는 성품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 바다라는 내 본성을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묻잖아요. 스님, 어떻게 하면 제 본성을 저는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게 바다 표면 모양들이 하나하나 모양이 와서 질문하는 거. 스님, 저 어떻게 하면 제 본성이 바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하고 다릅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물어도 그걸 묻는 거예요. 스님, 저 어떻게 하면은, 전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런 것들은 저런데 어떻게 하면 항상 여의할 수가 있습니까? 항상 여의할 수가 있습니까? 왜 못 여의하냐? 바다, 이런 모양새는 바다가 아닌 줄 알고 바다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바다 표면의 모양새가 아치형이라 합시다. 그럼 그 아치형이
바다 표면이죠. 그게 곧 바다죠. 아치형이 바다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만 알고 있다? 아치형으로만 알고 있다. 아치형이 바다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바다라는 성품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어요? 아치형이 바다, 아치형이 바다, 어떻게 하면 아치형이 바다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네? 네? 그 아치형이 바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묻는 거예요. 계속 나한테, 스님 저는 아치형인데 어떻게 하면 바다라는 성품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걸 왜 물으세요? 왜? 저는요 톡 튀어오른 물방울인데요, 저는 어떻게 하면 스님 바다라는 성품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또 물어. 그 톡 튀어오른 물방울은 바다 아니에요? 걔가 어떻게 하면 바다가 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걔가 바다가 될 수 있어요? 네? 이미 바다입니다. 근데 왜 나한테 물어 자꾸 나한테? 그 톡 튀어오른 물방울 그거 말고 다른 바다 있어요? 얘가 밤에 잠을 안 자면 바다로 돌아가? 얘가 한쪽 눈만 뜨고 한 다리로 서서 오래 있으면 바다로 돌아가요? 얘가 도대체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설산에서 고행을 6년간 해서 뼈다구만 남으면 그때서야 바다로 돌아가나? 이 물방울이? 네? 뭐 어떻게 해야 그 물방울이 바다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나한테 와서 그걸 물어. 그 물방울이 나한테 와서 스님 제가 어떻게 하면 바다가 될 수 있을까요? 네? 호봉고분이 그 물방울이 와서 나한테 묻는 거예요. 스님 어떻게 하면 제가 바다가 될 수 있을까요? 아 저는 못 깨달았습니다. 저는 막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깨달았습니다. 이 물방울이 와서 물으면 그 자꾸 웃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을 쳐다보면 심각한 얼굴을 묻는 거예요. 바다 표면의 모양새는 천차만별 가지각색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멀찌감치해서 보니까 바다 표면의 모양이 다 비슷한 것 같죠? 저기 우주에서 보면 여러분들 다 비슷해요. 그런데 한 사람마다 다 제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는 뭐가 달라요? 제가 어떻게 하면 바다가 될 수 있을까요? 물방울들이 나와가지고 왜? 물방울밖에 없거든. 다른 건 없거든.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건 존재 안 해. 애초에 다른 건 존재 자체를 안 해요. 없어. 그냥 물밖에 존재를 안 해. 근데 우리는 저건 이런 모양이야, 저건 인간이라는 모양이야, 저거는 짐승이라는 모양이야, 저거는 뭐라는 모양이야 응? 그거에만 관심을 갖고, 저거는 생이라는 모양이야, 저거는 로라는 모양이야, 저거는 병이라는 모양이야, 저거는 죽음이라는 거야. 그것만 알지, 그 모양만 보고 있지. 생이 바다고, 로가 바다고, 병이 바다고, 사가 바다고, 지지고 볶는 게 바다고, 태어나고 죽는 게 바다고, 질투하고 사는 게 바다고. 그래도 내가 더 잘나고 싶은 그것도 바다고. 그것 빼고 왜 바다밖에 없기 때문에
모양새를 다 빼고 나면 바다 표면의 모양새를 다 걷어내고 나면 바다가 드러나나? 그 위를 싹 도려내야 바다가 드러나나? 그래요? 바다 위에 넘실넘실 되는 건 싫어요. 저거는 모양이잖아요. 저게 무슨 바다예요? 저거는 파도지. 그래서 파도를 싹 도려내면 바다가 드러나나? 그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건 싹 다 도려내고 평평하게 도려내서 아주 일자로 딱 저게 바다야. 그런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튀어오르는 물들을 전기가 고장난 것 같네. 내가 분별심으로 쫓아다니면서 속지 않으면 그게 바다잖아요. 근데 자기는 저게 무슨 바다예요, 스님? 저거는 물방울이지? 저거는 파도지? 저게 무슨 바다예요? 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바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으라. 바다 말고는 아무것도 없거든. 아무것도 없어. 바다밖에 없어. 오로지 있는 거라고는 바다밖에 없어요. 그 물결 위에 그 어떤 모양도 바다밖에 없잖아요. 네? 바다밖에 없잖아요. 바다에 갔을 때 바다 표면에 천차만별의 모양들이 있지만 바다밖에는 없잖아. 그것이 근데 우리 눈에는 바다에는 관심이 없어. 모양에만 관심이 있어. 모양에. 스님 저게 무슨 바다예요? 저거는 분무기처럼 확 공기 중에 분사되는 저게 무슨 바다예요? 저거는 바위돌을 휙 부딪혀서 휙 이렇게 막 하늘로 올라가는 물인데 저게 무슨 바다예요? 저런 거 말고요. 있잖아요. 왜 바다 본성 그거 있잖아요. 왜 스님 이 본성 있잖아요. 그 변치 않고 원래부터 있고 깨달음에 막 우는 거 있잖아요. 울어야 본성이지. 이런. 그런데 저는 그게 가슴에 와 닿지를 않아요. 가슴에 와서 뭔가 좀 시원해져야 이 물방울이 바다지. 그죠? 가슴에 와서 시원해져야 이 파도가 바다지. 그러기 전에는 파도가 바다가 아니죠. 아니, 가슴에 와서 좀 가슴 뻥 뚫리고, 좀 울고, 그래야 바다잖아. 안 그러면은 파도는 바다가 아니고 파도잖아. 맞죠? 아니라? 아니라? 그런데 왜 자꾸 그래야 된다고 그래요? 저는 왜 눈물이 안 날까요? 저는 왜 가슴에 와닿질 않을까요? 불이라고 한 건 뭐예요? 불이, 둘이 아니다. 바다밖에 없다 이 말이잖아요. 바다 말고는 없다 아무것도. 그래서 불이다. 모양이 천차만별로 달라도 둘이 아니다. 전부 바다밖에는 없다. 바다 표면의 모양새가 천차만별로 달라도 전부 바닷물밖에 아니다. 그거는 아무리 모양이 달라도 그건 그냥 바닷물이다. 그냥 그대로 바닷물이다. 그 모양이 바뀌어야 바닷물이 아니고 그 모양이 일자로 되어야 바닷물이 되나? 일자로 되어야 바닷물이 되나? 본인들이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되어야 바닷물이잖아요 하고 자기가 조건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스님 그래도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아요가 다 있지 그죠? 그래도 이래야 되잖아요 하는 거. 그 바다 표면의 모양들한테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자기가 갖고 있는 조건 그래도 이래야 깨달음이야 라는 조건
다 있잖아요. 그거 갖고 지금 해보세요. 야, 이 표면에 각양각색의 모양들아. 이렇게 해야 바다야. 너희들은 바다 아니야.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요렇게 내 조건, 내가 알고 있는 조건대로 요렇게 되어야 그게 바다야. 그죠?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전부 그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바다라고. 그러면 저는 그래도 미래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스님 그래도 울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어때야 되잖아요. 어때야 되잖아요. 어때 해야 되잖아요. 바다 표면의 모양새가 어떠해야 바다예요? 어떠해야 바다예요? 조건 있어요? 조건이 있다면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법문을 잘못 알아듣고 그 모양으로 알아듣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래야 되는 거야. 요래야 여여한 거야. 요래야 공부가 많이 된 거야. 야, 시부도의 마지막 입전수수야. 그거는 나도 없어지고 소도 없어져야 돼. 그럼 벌써 자기는 언감생심 그 근처에도 못 가요. 어떤 게 나도 없어지고 소도 없어지는 건지 자기 마음대로 규정해놓고 자기 식으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어떠한 게 나도 없어지고 소도 없어지는 거다. 물론 그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 나도 없어지고 소도 없어져야 돼. 근데 나도 없어지고 소도 없어지는 데에는 그렇게 나도 없어지고 소도 없어져야 돼 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어. 참 아이러니죠. 요렇게 돼야 되라는 그것 때문에 없어질 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왕창 단어야 돼. 요렇게 돼야 돼. 그래서 수행 단계, 공부의 단계를 알고 있는 것은 공부의 방해밖에는 안 된다. 방해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요 정도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저는 안 합니다. 그거 안다고 그렇게 될 것 같죠. 그 길을 갈 것 같죠. 알면.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못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돼야 돼라는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둘러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 놓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한 발짝 안 되는데 어떻게 산에 올라가겠습니까? 지금도 안 되는데. 요렇게 올라가야 돼라는 것을 알고만 있는 거지. 한 발짝부터 떨어지지 않아. 요렇게 올라가야 되는 올라가야 돼라는 그거 그 분별 때문에 한 발짝부터 못 되는 거예요. 뗀다는 건 뭐야? 다 놓는 거잖아요. 이런 공부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거야 라는 거를 알고 있다면 안 놓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안 죽겠다는 거잖아요. 내 분별은 안 죽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그 분별을 갖고 있겠다는 거잖아요. 알고 있겠다. 그래서 버리기 싫은 사람들이 하기 좋은 말. 방편으로 갖고 있대. 방편으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방편으로 갖고 있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방한착 하라 그랬지 어느 경전이나 어느 어록에서 단편으로 공부 단계를 알고 있으라고 합니까? 어느 선지식, 어느 조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단편으로 공부 단계를 알고 있으라고. 그러면
방화착 하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방화착은 하되 그거는 방편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제대로 길을 갈 수 있어. 그러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지.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하고 싶은 거예요. 분별해서 그거를 내가 분별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줄 알아. 공부기를 내가 즉 아상이 그 공부기를 가야 되는 줄 알아. 분별심으로 골라서 틀린 길 말고 맞는 길로 골라서 가야 되는 줄 알아. 자기가 공부기를 골라서 틀린 길로 안 가고 맞는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팍 죽어버리면 저절로 돼, 저절로.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전부 머리 써서 가는 길이에요. 즉, 자기 분별심 속을 헤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한 분별심 속이라 하더라도 분별심 속은 분별심 속일 뿐이에요. 똥꿈을 꾸든 금꿈을 꾸든 달라요, 꿈이? 아, 금꿈 꾸면 자꾸 깨고 나서 뭔가 좀 달라요? 금이 좀 남아요? 똥꿈하고 금꿈하고 뭐 달라요? 꿈에 부처가 나타났던 꿈에 지렁이 귀신? 귀신이 나타났던 꿈에 부처가 나타났던 깨고 나서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하나도 다른 게 없잖아. 그런데 그토록 꿈에 금덩어리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꿈에 금덩어리 잡으려고. 꿈에 금덩어리 잡, 꿈에 바른 수행길을 가는 게 공부길이 아니고, 이 공부는 그냥 지금 팍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럼 그 뒷일은 걱정을. 그렇게 하면 공부가 되나요? 아니, 그냥 공부가 먹었다. 그냥 팍 죽어버려라.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팍 죽어버려라. 그걸 공부라고 한다. 뒷일, 1초 뒤 생각하지 말고 지금 팍 죽어버려라. 그거를 방화착하라라고 하는 말이다, 그게. 지금 여기에 뭐 점검비 질의응답 할 사람 이름 적어놨는데 와서 또 그럴 거 아니야. 나고 스님 저는 깨닫지를 못했는데 저는 언제가 되면 바다가 될까요? 하고 이 바닷물들이 튀어나와가지고 바닷물들이 한 방울씩 푹푹 튀어나와서 저한테 저는 아직 제가 언제가 되면 바닷물이 될까요? 그럼 부모님은 바닷물이 아니고 그럼 뭔데요? 아니 저는 아직은 뭐가 싹 와닿는 게 없어요. 자기 머릿속에서는 뭐가 싹 와닿아야 된다, 눈물이 좀 나야 된다, 이거 자기가 잡고 있는 거예요. 기준을 요래야 돼. 아이 깨우치는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눈물이 퍽 쏟아지는데, 기가 막혀서 눈물이 퍽 쏟아지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잖아요. 스님 이런 거였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러면 헛것을 찾아서 헤맸네요, 폭삭 속았네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이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눈물이 나온다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무엇을 찾아서 돌아다녔다는 사실에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여기 이름 허공이라는 물방울, 하송이라는 물방울, 바닷방울, 정운이라는 바닷물방울, 원범이라는 바닷물방울, 수중지라는 바닷물방울들이 나와서 분명히 나오고 그럴 거 아니야. 뻔하지 뭐. 스님 저는 아직
제가요, 어떨 때는 바닷물이 됐다가 어떨 때는 안 됐다가 그래요. 참 제주도 좋죠. 어떻게 바닷물이 됐다가 안 됐다가 그게 신통력이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신통력을 부리는 거잖아, 신통력을. 바닷물 됐다가 안 됐다가 바닷물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런 신통 부리는 그런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 기가 막힌 신통력을 한번 봅시다. 그게 신통력이지. 어떻게 바닷물 됐다가 안 됐다가 스님 때로는 바닷물이 되고요. 때로는 안 돼요. 그 소리 하러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안 될 수가 있는데 바닷물들이 튀어나와서 에? 어떻게 안 될 수가 있냐. 사실 법문을 들을 때는 바닷물이 되는데요. 안 그럴 때는요. 바닷물이 아니에요. 바닷물 아니면 뭔데요? 뭔데? 아닐 때는. 대답도 못하잖아요. 알지도 못해. 자기가 바닷물이 아닌지 긴지도 모르면서 그냥 아니라고 하는 거야. 바닷물이 아니라는 증명을 해보세요. 증명을. 아닌지 긴지도 모르면서 또 듣지는 않아. 가르쳐줘 듣지는 않아. 그냥 자기는 아니래. 그냥 아니래. 저는 아니에요. 눈물이 안 쏟아지니 아니래. 자기가 심어놓은 조건을 절대 없애지 못하겠다 이거지. 내가 맞다 이거지. 이 조건 이거 맞다. 내가 봤는데 무슨 소리냐. 내 눈으로 봤는데. 그 사람들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퍽 쏟아지는 거. 퍽.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런 거였어요 스님.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네요. 궁금하면 그걸 과도로 삼으세요. 어이가 없다? 왜 그렇게 어이가 없을까? 요런 게 실마리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어이가 없을까? 어이가 없다는 건 뭐예요? 완전 예상 밖이다 이거잖아요. 자기가 예상하고 있던 거하고 전혀 다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법부님들이 예상하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달라. 이 본래 자리는 전혀 달라. 그러니까 어이가 없으니 눈물이 폭 쏟아지는 거라고. 아니 언제나 이러했는데 내가 뭘 찾아다녔던가요? 근데 요거를 머리로 들어봤자 아무 짝이야 소용이 없고 진짜 그렇다. 근데 진짜 그런 것하고 머리로 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진짜 그런데 진짜 그런 게 안 받아들여져. 내 아르마리 때문에, 내 기준 때문에. 그래서 머리로만 그렇구나 하는 내용만 가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내용하고 진짜 그런 거하고 달라요. 진짜 그런 거하고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이건 알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어? 알았는 무슨 풍선처럼 알았는 내용이잖아요. 그거 하고 알았는 내용하고 진짜 그런 거 하고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원해요? 아, 그런 거구나. 요 내용을 좋아해요. 알겠어요? 요 내용을 좋아한다. 그거, 아, 그렇지. 그래, 이대로지. 요런 내용을 좋아한다고. 하는 걸 좋아한다고, 아는 거를. 알면 공부가 되는 것 같아. 아, 네, 이제 알았어요. 요런 걸 좋아한다니까? 진짜로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가짜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가짜만 좋아해, 가짜만. 진짜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로 살아본 적. 주와 객이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밖에 없어. 주. 주인 할 때 주자. 그래서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랬던 거예요.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그게 그 뜻이에요. 주밖에 없거든. 주밖에. 주인, 주. 주밖에 없어요. 일체가 주 아닌 게 없어. 일체가 바다 아닌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꾸 아니래. 아니래. 그러니 제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제발 나를 바다로 좀 만들어 주세요. 이놈의 바닷물들이 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어떻게 하면 바다가 될 수 있을까요? 또는 스님은 좋겠습니다. 바다라서. 그럼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웃기지 않느냐고요. 웃기잖아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얼굴로. 저는 언제나 바다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랬어. 안 믿는 죄밖에 없다 그랬어. 안 믿는 죄밖에. 모두 다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죄는 다 씻어졌다. 그 죄는 없다. 그런데 뭐가 남아있냐? 안 믿는 죄. 그렇다는 사실을 안 받아들인다. 자기 분별심으로 둘러보고 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게 우리 분별심이다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죄. 죄는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안 믿는 죄. 다른 죄는 없어요. 주밖에 없어. 근데 안 믿는 죄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둘로 갈라놓고 아니야. 내가 분별하고 있는 이게 맞아. 이러고 있는 그 죄밖에는 없다고. 그 죄밖에는 자기 분별심으로 만들어진 강호이다. 예수님은 깨달은 분이죠. 예수님이 무슨 우리의 죄를 씻어갔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분이 깨달으셨으면 둘 아니게 된 거지. 그리고 제자들을 깨닫게 복음을 그 귀한 깨달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귀한 말씀이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 어떤 육신적인 어떤 몸으로 어떤 분이 우리의 죄를 있는데 가지고 갔다. 다 씻었다. 다 씻었다. 대신 그러니 얼마나 미안해. 그러니 죄책감이 또 드는 거야, 양심에. 또 죄책감이 드는 거야, 미안해서. 그러라고 한 게 아니라고. 안 믿는 죄밖에 없다. 이미 죄는 없다. 원래부터 죄는 없다. 분별심으로 인해서 원죄가 생겼다. 죄를 짓고 안 짓고 간에 분별심이 있으면 죄책감이 들거든. 들 수밖에 없어요. 좋고 나쁜 걸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비유나 상징적으로 말씀해 놓은 거다. 바다 물방울들 나와보세요. 나와서
스님, 저는 언제 바다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말씀하실 내용들은 결국은 그 내용이 있잖아요. 결국은 그 내용밖에 없거든. 와서 그렇게 해보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스님, 저는 언제 바다가 될 수 있을까요? 하면 그러면 지금 당신은 뭔데요? 저는 바다가 아니고 바닷물 빵물이에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해봐야 돼요. 그래야 더 와닿아요. 우리 중생들은 실제로 눈으로 보고 말로 해보고 들어보고 해야 와닿지. 그래서 내가 칠판에다가 그려가면서 설명하면 여러분들 좋아돼요. 아, 스님 너무너무 와닿습니다 하고 부산에서 저번에 막 박수치고 그러네. 차남 시간에 칠판에 그려가고 했더니 그래서 야, 딱 요 수준이구나. 요 수준이 맞구나. 이런 사람들을 붙들고 맨날 불이다, 불이다, 방아차게라 이러고. 칠판이 있었는데 없어지고 피아노가 생겼네. 그쪽에 있어요? 전에는 칠판에 그리고 쓰고 해가면서 했는데 이제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도 깨어나는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열심히 그려가면서 집중시켜서 하루 종일 집중시키니까 그런 결과들이 팍팍 나오더라고요. 뭐가 궁금한데요? 뭐가 문제인데요? 자, 지금 현재 참가자가 인원이 몇 명이에요? 네? 102명? 자, 물방울 1부터 물방울 102까지 바다 물방울 1부터 바다 물방울 102까지 말씀해 보세요. 뭐가 문제인데요? 여기서 바다 아닌 물방울 손들어 보세요. 나는 아무리 봐도 나는 바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그 물방울은 바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뭔데요? 뭔 것 같아요? 자기는 바다가 아니고 뭔 것 같아요? 혼자 하늘인 것 같아요? 혼자 땅인 것 같아요? 바다 밖에 없다니까? 둘이라 그랬어요. 둘이 아니다. 즉 바다 아닌 게 바다라고 말하자면 바다 아닌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거든. 분리. 오케이? 바다 아닌 게 아무것도 없다는데 법에서는 법문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는 무슨 똥꼬집을 그렇게 우기는데 왜 자기가 더 옳다고 이기려고 그러는데 왜 법문을 안 받아들이는데 왜? 왜 자기가 더 옳아? 아? 그쪽도 자기가 더 옳은 것 같지. 자기는 바다가 아닌 것 같지. 본문에서 너도 바다야, 바다 아닌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해도 나는 이렇고 이렇게 되면 내 바다가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되어야 바다지요. 그거는 자기 아르마리잖아. 자기 아르마리를 갖고 그러는 거잖아. 내 아르마리가 맞아요. 그러고 있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아요. 불이는 무슨 불이 같은 소리 하네.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데. 아우, 이거 우리 똥꼬집은 아무도 못 걸어요. 이거는 누가 와도 못 걸어. 자기가 맞다는데 아무도 못 이긴다니까 자기가 이기지. 자기가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기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게 맞아. 내가 아는 게 맞아. 그거 꺾이려고 온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내가 아는 거 맞아 하고 우기면서 사니까 죽겠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그거 좀 꺾이려고 왔습니다. 그거잖아요. 자꾸 내가 아는 게 맞다고 이러고 있으니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이 내가 야를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하도 우겨대서. 아주 그냥 발라당 넘어가면서 죽어도 자기가 내가 하는 게 맞다고 해. 죽어도 자기가 넘어가면서는 참 뭐 어째요. 할 수 없이 고생하고 살아야지. 내가 맞다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내가 맞다는 병. 그 병이에요. 그 병. 내가 맞다는 병. 내가 알고 있는 거 맞아. 스님 그런데요. 이렇잖아요 하는 게 뭐야. 내가 알고 있는 거 맞아. 이거 드러내는 거거든. 스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핑계를 또 대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맞다는 것을 증명을 하려고. 우매해서 그래. 우매해서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매해서. 그래. 여기 1, 2, 3, 4, 5 물방울 한 분씩 나오십시오. 자기는 물방울이 아니래. 자기가 물방울이 아니라는 사람들만 나올 거거든요. 그분들 얼굴 좀 잘 보세요. 본인은 물방울이 아니래. 자, 여기 와서 뒤를 돌아보고 저는 바다가 아닙니다 하고 앉으세요. 저는 바다가 아닙니다. 저런 똥꼬지. 저는 오늘부터 바다입니다. 바다면 할 말이 없을 건데 할 말이 남아있다는 건 바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솔직하게 해보세요. 어. 그럼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진짜 바다예요? 그럼 됐네.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바다가 아닌 것 같은 마음이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아쉽다고. 그래서 그래도 미래를 못 버리는 이 마음 혹시나 아닐까 싶어서 내가 이렇게 홀라당 믿어버려도 되나? 좀 더 따져봐야지. 따져보세요. 허공인데. 네. 허공 바다 물방울 법원님. 아까 선생님께서 그 저기 우리 퇴신하실 때요. 그 자리 아니 그 여기는 이 마이크가 필요 없어. 요걸로 하세요. 요게 더 잘 들려. 요거 꺼버려. 자리 말씀 켜고. 예, 자리 말씀하실 때요. 이게 또 왜 이래? 소리가 아까는 좋아요. 아까는 잘 들렸는데 이게 선명하게 좀 그거보다는 이게 이상해졌네. 그냥 그걸로 하세요. 이거 치워버리고 그리고 이거 담당자한테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스님께서 오리엔테이션할 때요, 그 자리 말씀하실 때 제가 그 앞자리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서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번 서울 법회 때 그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되어라 스님 여러 번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법회 마치고 밥 먹으러 가는 게 정말 이상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스님께서 가면서 이제 참물을 했거든요.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 공부하는 것은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건데 제가 몸을 생각했습니다. 먼저 네, 그런 것 같고 또 제가 나다, 밥이다, 내가 밥을 먹는다 이렇게 분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시원할 건데 그럼 머리로 분석한 거지. 예, 머리로 생각을 한참 하니까 그런 그거는 머리로 분석해서 만들어 나온 대답이지. 예. 그거는 참고한 게 아니지. 참고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 그게 어떻게 해서 나 안 태어났는데 어떻게 내가 밥을 먹나? 자기가 그 머리로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슴에서 붙어야 돼. 생각과 상관없이. 그게 참고의 효과죠. 그런 생각을, 생각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참고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궁금한 거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 궁금한 거예요. 그게 참고예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다에서 튀어나온 물방울, 허공 물방울 허공님. 바다에서 튀어나온 허공 물방울 허공님이 어떻게 하면 바다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다가 가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바다가 아니라는 생각만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로 하면 뭐하나? 그거는 아는 내용이지. 네. 뭐 죄인도 아닌데 이렇게 너무 좋죠. 한성입니다. 네. 아, 전 아까 예지식 때 스님께서 휴가 온다는 마음으로 왔으면 빈편편해서 간다고 그러시는 거 있어서 제가 사실은 몸도 힘들고 늘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몸이 지쳐있어. 아, 처음 이거 텐트 딱 올라올 때부터 다 휴가 가야겠다. 이 생각부터 했었거든요. 몇 년 동안 휴가고 뭐 여행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버느라.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 버느라.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잖아. 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 돈 많이 벌었어요. 늘 이게 회사 일도 바쁘고 집안 일도 늘 그러다가 죽는다. 네, 그래서 바쁘다가 죽는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좀 잘 됐다 하면서 자기 얘기하느라 내 말을 들으시죠. 그리고 나보고 나중에 스님 아무 말도 안 해줘 그때 자기한테 그럴 거라마. 내 말할 때는 듣지도 않다가 나중에는 왜 저한테는 아무 말을 안 해주세요? 그 돈 많이 벌으셨냐고. 좀 벌었어요. 그런 사람 죽는다. 네. 진짜로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한 사람이 가버려요. 인생이 이게 뭔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가 막히는 거지. 왜
한 사람, 둘 중 한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니까. 언제 갈지 어떻게 하는데. 돈 버느라고 정신없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습관밖에 안 남아있어. 그럼 그러고 살지 뭐하러. 그 어려운 시간을 내서. 그리고 이게 휴가한다고 얘기하고 그거 왔는데 그게 마음에 들렸어요. 그렇게 하고 가면은 이분들은 자세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드러내놓고 제대로 벗는다고 가야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오면서 기차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음을 좀 크고 분명하게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오면서 이제 처음으로 혼자 이렇게 두려움 없이 왔어요. 그냥 처음에 제출할 때 오늘은 내가 없다 생각하고 그냥 두려움 없이 그냥 물어서 그 길 찾아오는데 그런데 내가 없다 생각하는 거하고 이 공부하고는 전혀 관계는 네.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버스 타고 오는데 갑자기 아 참 오늘 2박 3일 동안은 하숙으로 살아야겠다. 제가 그동안 이제 뭐 누구 아내, 누구 엄마, 딸 막 계속 이걸로 계속 이렇게 무슨 매여 있었다는 생각이 부족돼 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 이제 할머니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렇게 어머니 살고 막 주말 내로 이제 저희 식구로 뭐, 뭐 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게 확 벗어나는 느낌으로 순간 들었어요. 그 계속 이렇게 얽매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제 이름 말고 뭐 이름 해가지고 이렇게 매여 있는 게 그러다가 아 내가 2박 3일을 이제 하숙으로 가서 해야겠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풀려지면서 좀 자유로운 느낌이 들려서 이게 눈물이 좀 나오더라고요. 내가 여태 몇 년 동안 이렇게 휴식하고 무치하고 어떤 그 이름에 매여가지고 살았구나 그 생각이 들고 아 근데 적과산에 눈물 나오는데 이제 법문증 법문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스님께서 그 이것도 느낌이라고 느낌에 아 이거 느낌은 내가 만든 거 아니까 내가 여기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 한 법문이 생각나가지고 아 그래 이 느낌은 내가 맞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생긴 거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래 맞아 근데 이것도 분별인데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첫 타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느낌이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매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지는 않죠?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꼭 이렇게 두 번째 화살을 제가 안 맞으려고 좀 노력은 하는 편인데 법우님은 그 놓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꾸 끼워 맞추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감정에서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어가지고 아 이번 기회에 그런데 자기가 알잖아요. 아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하고 네. 자기가 또 알잖아. 네. 희한하지. 네. 벌써 찝찝하잖아. 아 이거 아닌데. 네. 그런 거를 그냥 알잖아. 네.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몰라요. 그냥 알아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고. 그냥 알잖아. 네.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아는 건데 그냥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자기도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아느냐고 그렇게. 어떻게 알고 그냥 또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러지? 어떻게? 희한하지 않아요? 가끔 그 생각해요. 봐봐요. 그렇잖아. 자기도 모르게 그거 알잖아. 네. 이거
구절로 그냥 알잖아. 그런 생각이 그러면 두둥 이렇게 막 기막고 소리 안 들으려고 해도 이렇게 저절로 들리고 저절로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알긴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거기까지만 생각이 비치고 말하는 지금요 무슨 소리 들렸지 저기서? 네. 들렸어요? 네. 무슨 소리? 그냥 작게 무슨 소리 났어요. 그냥 어. 자기는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 나는 것도 다 들어와. 알잖아. 다 들어. 아 이렇게 하는 거 공부가 아닌 것 같아. 알잖아, 자. 내가 모르는 것은 남한테 물어야 되는 줄 알아. 남한테 물어서 그 사람이 가르쳐줘야 되는 건 줄 알아. 그런 식의 학습을 했다고. 그렇게 그래서 계속 뭘 배우려고 하는 거야. 네.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쳐놨어.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와야 돼. 살아나와야 돼. 그 죽은 교육에서. 자기는 얘기하고 있었어. 근데 저기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가 나는 게 그냥 들렸어. 네. 그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함이 있지 않아요? 네. 그건 교육받는 거하고 누구한테 배우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 수행하는 거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 네. 그리고 자기도 알잖아.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네. 알잖아. 어떻게 하나? 그냥 알겠어. 가끔 이제 그렇게 나한테 자꾸 답을 찾으려고 또 그건 어른들이 잘못 그렇게 하지 않아서. 또 이렇게 자꾸 듣게 되는 것 같아. 거기서 세뇌가 돼서 자꾸 네. 그 짓을 하는 거야. 네. 근데 사이사이로 그런 게 있잖아. 내가 이걸 어떻게 알지? 이렇게 하는 공부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물어본 것도 아닌데. 그냥 알잖아. 그게 맞다고. 그냥 아는 그게 맞다고. 아, 이거 그 생각이 근데 그 생각으로 넘어가는. 우리는 그냥 아는 그걸 못 믿어. 예. 네. 그거는 아무도 그거를 살려내주질 않았어. 그건 다 죽여버린 거야. 물어서 가르쳐준 지식, 그것만 묻는 건 줄 알아. 그래서 지금도 자꾸 물어댄다고. 이건 어떤 거예요? 이렇게. 물어서 좀 알아보려고. 공부 길을 좀 제대로 가보려고 물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건 줄 알고.
되면 저는 또 그냥 법문들은 걸 생각해요. 아, 법문에서 내가 듣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예 이게 내가 듣는 게 아니 이거는 내가 듣는 네. 게 아니지 이렇게 그렇게 선생님도 세는 거예요. 어, 내가 듣는 게 아니고 뭐 뭐가 그래서 아예 본성이 듣는 거야? 그 이제 들어서 아는 걸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그래 이거는 내가 듣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본성이 듣는 거야. 그 법문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할 때에 그때 마음이 흔쾌해요? 아니요 아니잖아 밥도 제자리에 온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제자리에 온 것 같아. 근데 네, 그게 그래서. 흔쾌하지 않아 흔쾌해요 하니까 아니라고 했잖아. 네. 아닌지 어떻게 알아? 흔쾌하지 않다는 거 알잖아. 네. 그리고 왜 안 흔쾌해? 나도 몰라 그냥 안 흔쾌해. 네 맞아요. 그냥 거기서 답을 다 알잖아. 이 무식한 이것이 지금 이걸 못 따라가잖아. 이 아르마리가 이거를 못 따라가잖아. 자기는 계속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이 이걸 따라가서 좀 다 정리하고 캐치해볼 거라고. 네. 아니 여기서는 그냥 안 해? 에어컨 소리도 그냥 들리고 흔쾌하지 않아. 왜 흔쾌하지 몰라. 얘는 안 가르쳐줘도 흔쾌하지 않아. 알아. 저절로 딱 안 흔쾌해. 이러잖아. 네, 네. 안 흔쾌하다는 그거 봐요. 얼마나 완벽해. 안 흔쾌하다는 거. 이거 공부 아니라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를 안 가르쳐줘도 이미 알고 있잖아. 해. 허공 부분이도 봐봐. 저요, 안 시원해요. 안 시원하다는 건 누가 가르쳐 주실 거 아니지. 근데 안 시원하다는 거 그냥 알아. 어? 이거는 뭔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알아. 어떻게 그건 아느냐고. 그거 완벽한 거기 그거는 그냥 알잖아. 안 흔쾌해요. 그러면 그거 따라가면 되는데 왜 자꾸 이거를 따라가느냐 이제. 그러면은 그 안 흔쾌 그게 또 이제 또 시작이 그러면 안 흔쾌 또 시작이야. 안 흔쾌한 것은 네. 자기 노력과 상관없이 안 흔쾌했지. 자기가 배운 것과 상관없이 안 흔쾌했지. 네. 법문을 들어서 그 안 흔쾌했어요? 아니. 법문 듣고 아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거 안 흔쾌하는 거에?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은 자기는 이미 안 해. 아이고. 이미 안 해. 그죠? 네. 이미 공부 제대로 가는지 아닌지 이미 안 해? 왜 물어봐야 안다고 생각하면 안 흔쾌하다고 걔가 대답하잖아. 나 안 흔쾌해 이렇게 하잖아. 네. 근데 왜 그거는 무시하고 야 가만히 있어 하고 이걸로 네.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야 너 안 흔쾌해 하는데 이게 이렇게 답을 가르쳐줄 때 나 안 흔쾌해 이거 아니야. 뭐하러 남한테 물어보려고 지가 더 잘하는데. 그리고 결국은 남이 가르쳐줘도 안 들어. 안 듣잖아. 왜? 여기서 안 흔쾌하거든. 그래서 못 받아들인다. 어차피 그런 거 다 가르쳐주잖아. 이건 아니야. 박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 저희 잘 법문 잘 듣겠습니다. 잘 들어서 자기를 잘 한번 관찰. 네, 알겠습니다.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 그렇죠. 지가 다 알잖아. 네. 아는데 순간 머리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병 나아야 되는 거야. 자기가 다 아는데.
우리는 자기가 모른다고 전제하고 시작해요. 모른다고 전제하고 시작하면은 끝없이 따라가도 몰라요. 왜 모른다고 전제하고 시작한다는 거는 내 머리로 해결하겠다. 내 머리로 쇼부를 보겠다 이거거든. 그러고는 끝없이 답이 안 나와요. 아무리 머리로 따라가도 여기서는 안 흔쾌해. 그거 따라가다가 지쳐서 도저히 못 따라가고 이게 두 손을 놓아버릴 때에 흔쾌해져. 그때 눈물이 나오는 거야. 내가 무엇을 했던 거 그동안에.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응? 마음에서 일어나는? 아니 마음을 잘 관찰하겠다. 마음을 잘 관찰하겠다고? 마음을 잘 관찰하는 건 딴 게 아니고 자기한테서 저절로 일어나는 반응에 관심을 가져보라 그거예요. 다음 바닷물방울 치워오는 물방울 마이크 잡고 스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진정 어머니 잘 계세요? 조용하세요? 요즘에 안 그래도 그 말씀 드리고 제가 좀 전에는 살갑지가 못하다고 그래서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래에 다른 집에 막 할 때 막 살갑게 전화하고 하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는 저도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가 좀 엄마라는 마음에 조금 살갑게 하는 물방울은 물방울이고 안 살갑게 하는 물방울은 바닷물이 아닌가? 아닙니다. 제가 구별했네요. 예. 그리고 이제 큰 동생 그 살갑게 예. 하는 거에 걸려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예요. 하나가 걸리면 전체가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럼 그 다음에 큰 동생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엄마한테서 지금 해결이 안 나서 큰 동생 문제가 또 나오잖아요. 전에보다는 항상 이제 스님 말씀을 생각을 하고 살가운 물방울 마물방울이고 안 살가운 물방울은 바다가 아니죠.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가운 물방울 살갑게 하는 바다물 안 살갑게 하는 바다물 똑같은가 봐요. 근데 이때까지는 그렇게 전에는 그게 심했고 요즘에 이제 최근에 아 내가 잘못했었나 아니면 이제 조금 저도 무슨 스님 이제 좀 전에 이 법원님하고도 말씀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는데 저도 모르는데 조금 뭐 부드러워졌다 그럴까 누그러워졌다 그럴까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저기 소리 들리세요? 네. 마이크 소리 나와요? 네. 아무렇지도 않게 가까이 대고 예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전화하면서 그냥 동생이 온다 그러더라 면회 온다 그랬어요 전화 왔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하는 물방울 받아 아무렇게 전화하는 바닷물이 네. 이거는 바다고 이거는 바다가 아니야. 아, 아닙니다. 그러네요, 선생님. 왜 아무렇지 않게 전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전화하는 것은 바다고 아무렇게 전화하는 것은 바다가 아니지.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아무렇지 않게 전화해야 되나?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되고. 그냥 그대로. 자기가 그어놓은 금. 자기가 그어놓은 금. 예. 그렇네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올 때도 왜 이렇게 참 그러던 이번에 이제 한 번도 선의 가행정진이라든지 예, 한 번도 이때까지 그냥 절에 뭐 왔다 갔다만 했었지 다른 부모님 어떤 부모님은 어디 뭐 어디도 갔다 어디도 갔다 했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이번에는 아 그래 나도 한번 가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 그런데 이제 올라가니까 아, 뭐, 이 길이 이제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아휴 어떻게 되겠지 뭐 나도 몰라 아, 무조건 가는 거야 그냥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도움으로 그래도 여기에 참석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스님. 왜 집신 삼아서 떨어지면 가라 신고 떨어지면 가라 신고 그리고 오느라 오기가 힘든 스님. 예, 아닙니다, 스님. 스님 말씀하셨어요. 요즘에는 옛날 같으면은 그 요즘엔 하루만 하면은 다 올 수 있는데 뭔 딴 소리를 하냐고 저번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 산 넘고 물 건너야 되는데 짐 쓸 데가 있어서 오기가 힘들었어요. 아, 아닙니다, 스님. 그럼 왜 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요즘 생활에 젖어가지고 편하게 그냥 차 한번 타고 슝 오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자기한테서 벗어나기를 포기를 하세요 그냥. 예. 대충 살다가 가세요 그냥. 예. 자기는 돈 1,000원 내면은 서울에 강남에 집 한 채 주나? 돈처럼 내놓으면? 아닙니다, 선생님. 왜, 강남에 집 한 채 살 때는 수십억을 주면서 공부할 때는 돈 1,000원 내놓고 공부가 되길 바라는 것처럼 그런 도둑놈 신도네. 예. 안 그래도 저희 집에서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아니, 선생님은 한번 오기만 와. 그러면 내가 1억을 준다. 이러면 사람들이 한 말도 안 할 건데. 왜 이러고 저러고 불평을 하느냐고 그렇게 한번 이미 이제 야단을 맞고 왔습니다. 아니 그래 맞아. 내가 돈 1억 준다 그랬으면 여기 몇 명이 모였을까? 예. 제가 할 말이 맞아. 여러분 사돈에 8촌들까지 다 왔겠죠? 사돈에 8촌만 왔을까? 동네 사람들 다 왔을걸? 예. 차 대절해서? 그러니까 이 법문이 이름보다는 훨씬 못하다 이거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 잘못했네. 내가 괜히 그냥 본전도 못 건지고 그랬구나. 아니 자기가 그 뭐야 시생멸법 성멸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맞죠? 네. 그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목숨 내놓고 나머지 법문 들었지 않아요? 예. 그 뒷구절이 무엇이냐? 재행무상 시생멸법. 내 목숨을 내놓을 테니까 뒷구절을 말씀해 주세요. 들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만 저 혼자만 들으면은 아까우니까 제가 이 다른 분한테 말씀을 듣게끔 하고 제가 죄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 압니다. 그러고는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근데 본인은 차 몇 번 타고 가는 것조차 귀찮다. 예. 목숨을 내놓기는커녕 그죠? 예.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마음으로 예. 자기가 자기한테서 벗어날 것 같습니까?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예. 아닙니다. 법문 한 구절 들으려고
내 목숨, 좋아, 내 목숨 내놓을게. 나머지 구절을 얘기해다오. 그것이 말하는 바가 뭔데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나한테서 못 벗어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한테는 못 벗어난다. 그렇게 안 하면. 본문 한 구절 들으려고 목숨 내놓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못 벗어난다. 그리고 우리는 벗어날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렇게 안 하면 못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에이 스님 그래 안 해도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해보세요. 어떻게 왜 목숨이라는 게 뭔데? 분별심의 최종이 목숨인데. 그러니까 내 분별심 안 내놓겠다 이거지. 내 목숨 안 내놓겠다. 내 분별심을 안 내놓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빼는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없어지 내가 언제 그랬는데? 아니, 제가 없어지는 거. 아니 내가 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빼는 공부가 뭐야? 아는 거를 알려고 하지 말고 알고 있는 걸 하나씩 더 오히려 없애. 언제 그런 걸 하셨는데? 알고 있는 걸 하나씩 없애라고 했나? 희한한 말씀이에요. 그 저희들이 암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어떻게 하나씩 없애는데? 그거 못 없애요. 네. 거북이 털 하면 거북이 털이 있는 건가? 말만 있지? 알고 있는 걸 하나씩 없애세요 하면 그게 가능한 건가? 불가능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걸 하나씩 없애라고 말한 적이 없어. 저는 이제 제가 아마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한번 물어봅시다. 그거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알아듣기로는 스님 말씀을 자꾸 뭘 알려고 하지 말고 놓으라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내가 쏙 빠져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 걸 없애는 거는 전혀 반대 방향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예. 아무튼 그동안에 제대로 못 뵙고 그래서 안 그러면은 못 보는 것 같아가지고 손 들고 나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왜 누가 비행기에 태워주기 전까지는 오지 말지.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와도 본전도 못 건지죠? 아니 본전 건져가면 안 되지. 본전도 못 건져야지. 예. 건져갈 게 없어야지. 예. 있던 것마저 다 뺏기고 가야지. 그 무거운 발급으로 나오는 어부님은 누구십니까? 예, 무거운 발급입니다. 저는 가영님이 때 마지막 날 되면 부부님이 질문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 본적 보려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스님께 말씀도 드리고 뭐 최근에 뭐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공부는 스님 말씀대로 모든 게 생각이라고 하는 걸 자꾸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본문 들을 때는 약간 좀 분별해서 약간 놓이는 것 같은데 나머지 세계에서는 항상 분별 속에서 너무 많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그걸 제가 분별에 빠져있다는 걸 잘 몰랐는데 모든 걸 다 그 거북이 틀처럼 진짜 모든 게 다 생각이구나. 있지도 않은 걸 생각을 가지고 막 계속 내가 생각에 빠져있구나. 그런 걸 자꾸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뭐 또 말씀드릴 거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까 전부터 뭐 여기 참 뭐 여기 오니까 부부님들이 저를 알아보면 저는 굉장히 기분 좋고 저를 몰라보고 그냥 좀 옛날에 새침하게 있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좀 감정이 좀 별로 다가가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걸 봤습니다. 보고 아 참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참 이런 것도 참 나를 이렇게 놓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걸 보면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럼 아까 어떤 부부님 가시더라고요. 저보고 공부 좀 가열차게 하라고. 그래서 아 가열차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좀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누가 그렇게 알아듣죠? 저 지금 저 부부님
제가 부부님 같은 밥 쓰는데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제가 저부분님보다 제가 공부가 더 많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가행경진도 이게 오프라인 법회를 하니까 좀 깊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고 근데 내가 진짜 이 가행경진 하면서 정말 내가 공부의 진전이 있기를 정말 바라나 마음속에 정말 절실히 바라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좀 바라야 되는데 속으로 바라야 되는데 나 왜 그냥 좀 아까 누가 말씀하신 휴가 오듯이 오지 뭐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약간 좀 아, 내가 좀 더 절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꾸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꼭 두드려 맞아야 되겠어요? 꼭 두들겨 맞아야 어렸을 때 꼭 두들겨 맞아야 말 듣는 어린이였어요? 아까 저기 본문하시는데 어떤 부모님은 좀 눈물도 흘리지 않는데 나는 아직까지 절실하지 않다. 그리고 원하지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절실하지 않다는 것은 살만하다 이거지 자기 분별 속에서. 좀 있으면 그대로 파도 올 것 같은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파도 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소를 잃어야 왜 안 가면 고치지 잃기 전에는 안 고칩니다. 어리석은 중생 우리가 그래서 꼭 두들겨 맞아야 머리카락에 불 붙이기 전까지는 공부 안 합니다.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내 머리에 불이 붙어야 그때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쩌니까 할 수 없지. 지옥에 떨어져야 그때서야 아유 그때서야 이게 뭐야. 스님 발당국이 있으라케는 발당국이 있으니까 아 저도 분별을 좀 벗어나고 싶다. 이 진짜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 벗어나서 좀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긴 하는데 스님 말씀대로 뭐 큰 경계가 안 오면 또 빠져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있으면 그것이 점차 발 안 빼면. 점차 변화는 있을 거예요. 지금은 좀 덜 해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다면서요. 조금씩 진짜 100만분의 1이지 조금씩 더 100만분의 1? 아니 뭐 숫자로 그러는데 그냥 조금씩 더 법문에 관심이 많고 법문 듣는 시간이 더 조금씩 더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자꾸 예전보다는 법문을 더 접하게 되고 법문 듣는 시간이 즐거운데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뭐 좀 스님한테 항상 감사드리고 또 스님께서 법문을 세심히 들어보라고 했는데 세심히 듣다 보면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못 알았던 것만이 너무 많았구나 그런 걸 좀 많이 듭니다. 그러면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이상하게 못 알아듣는데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알아들었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고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을 그때는 머리로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들어올 때가 있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계속 해보십시오. 절대로 발빼지 말고 계속 해보십시오. 좀 금기를 통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정지입니다. 저는 이제 1분기, 2분기 때 줌을 했을 때는 정말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 꼭 하게 되면 2박 3일을 다 참여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뭐 누가 와서 밖에 나가게 되고 그래서 속삭여도 그냥 들을 수가 없으니까 나가게 됐는데 이번에 3분기 때는 오프라인이라 정말 오롯이 2박 3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갈 때도 이제 신랑이 운전 조심하라고 가락해서 더 두 배로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제가 요즘은 이제 그 제 공부 상태를 좀 스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떠냐면 예전에는 제가 분별이 나면은 제 스스로가 분별이 나면서 분별을 회피를 했었어요. 회피를 하다 보니까 뭐라 해야 되지? 회피를 하다 보니까 뭐 편의점에 가서 돈을 줬는데도 돈을 준 적도 기억도 안 나고 휴게소에 가서 고속버스 번호도 기억이 안 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스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스님이 뭐 다 놓아내서 제가 이제 질의할 때마다 제가 뭔가가 변화가 오면은 제 나름대로는 아 공부가 되는 과정이나 보다 이렇게 하면 스님이 놓으라고 이렇게 말씀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몇 번 하고 나서는 그 경계가 나도 이제는 경계에 제가 끄달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끄달리지는 않는데 요거를 뒤로 한 10cm만 당겨보세요. 이거요? 그대로. 네. 뒤로? 네. 앞으로? 뒤로? 이쪽으로. 조금 더. 쭉. 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경계가 나도 이제는 그 경계에 제가 아예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이제는. 아, 이게 이 경계가 내가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했지 하면서 경계가 나타나서 제 경계를 무시한 건 아는데 거의 그냥 지나가요, 경계가. 경계가 지나갔는데, 제가 이제, 내 판단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까지는 100%는 아니었지만, 50%는 내 판단이 어느 정도 맞지. 제가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제 주위 분들도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서, 아, 그래. 찬미가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찬미는 이성적이니까 맞아 하면서 여러 명에서 이렇게 조언을 구하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아, 내 판단이 좀 옳으나 보다 하는 좀 자만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스님께서 이야기를 해도 그 앞에서는 내내 하면서도 내 판단이 맞지 하는 게 요만큼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제가 제 판단이 완전히 착각이고 옳으라고 느꼈던 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삶에 대해서 연연을 하지도 않으니까 내가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뭐 죽지 뭐 했는데 실제로 바닷가에 빠지니까 제가 생각했던 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막 발버둥을 친 모습을 보고서 아 이게 완전히 내가 내 판단이 완전히 잘못됐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 뒤부터는 스님 나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서 아, 내 판단이 뭐가 틀렸는지 이렇게 좀 확인을 하는 게 됐어요. 어느 순간. 그래서 아, 내 판단이 오류고 착각이라는 걸 하나씩 하나씩 확인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스님 내가 말하는 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말을 못 하겠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말을 못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딱 분별이 되면 있잖아. 예전에는 분별을 회피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몇 개월 동안에는 뒤에 잘 들리세요? 분별이 나타나면 분별이 있잖아요. 제가 정확히 뚫어져 봐요. 분별을 정확히 보면서 이 분별이 정확하다 보니까 이게 스님이 저번에 말했듯이 소신이 생긴 거예요. 소신. 그래서 이게 이것도 제 판단인가? 하는 순간 이것도 제 판단인가 하는 약간의 판단일까 하는 생각도 드는 반면에 소신이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분별을 정확하게 보고서 내가 판단할 때 이 소신껏 하다 보면은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아, 내가 괜히 잘못 이야기했어. 이런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어요, 이제. 그래서 그 생각이 안 들는 거. 안 들고 괴로움이 좀 없는 것 같고 좀 당당해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네? 그래서. 그래서 이게 혹시 공부의 힘이 아닐까 스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분별이 스님
너무 선명해요, 분별이. 누가 버부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버부님은 뭐라고 해주겠어요? 소신껏 하라. 그렇게 해주겠어요? 예, 예. 그게 법이던가? 아, 놓아라. 소신껏 하라가 법이던가? 어느 본문에 소신껏 하라고 하던가? 아, 그러니까요. 근데 최근에, 물론 이제 놓아라. 근데 소신껏,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스님께서 법문하신 게 삶의 현장이 공부다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거기다가 또 머리가 돌아가면서 소신하고 딱 붙인 거예요. 그 소신은 그 소신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스님 근데 그 소신이 있잖아요. 제가 제 이유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소신이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거하고? 아니요.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럼 자기 분별이지. 그럼 또 제 판단이 또 어려웠네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몇 달 동안 지켜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한 달 지켜보고서 이 말하게 되면은 또 이게 경계일까 해서 몇 달 지켜봤는데 어느 정도 또 이제 변화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또 제 착각이네요. 알겠습니다. 이걸 잡고 이거는요 그것도 보세요. 스님 이건 좀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그것도 놓으세요. 그냥 분별입니다. 스님 이거는 정말 맞지 않을까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 놓으세요. 자기 분별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시니까 알겠는데 저는 제 만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제 소신껏 밀고 나가니까 모두가 만족을 해서 저는 또 순간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스님. 모두가 만족했다고요? 그럼 나도 만족해야지. 아니. 난 만족 못했는데. 아니, 제가 소신껏 했을 때 그 일을, 그 지금 제 직장에서, 직장에서. 두 사람들 만족했다고 전부 다 만족한 건가? 사무실 내에서는 만족을 해서 제가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 사무실 사람들 만족시키려고 공부하나? 아니요, 그런 거 아닌데 그냥 정확하게 분별이 되니까 소신껏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스님 이런 거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안 놓으면 다 병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저는요 아까 스님이 자기가 감당을 못한다. 제가 저를 감당을 못하겠어요. 예, 자기 성질머리를 감당을 못하는 거죠. 예, 제가 고집이 세다 소리를 참 많이 들었는데 요즘 그게 제가 눈에 보여요. 가령 친구랑 얘기한다거나 여기 올 때도 신랑이 좀 태클을 걸더라고요. 근데 순간 난 내가 하고 싶은데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지?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저희 딸이 태워다 준다고 데리고 오면서 차에서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엄마 도대체 과학 공부를 왜 하는 거야? 그러는 거야. 순간 또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엄마가 하겠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왔잖아. 예, 그래서 근데 아까 스님이 그 물방울 말씀하실 때 그게 한 번씩 제가 이럴 때 마음이 이렇게 개운해지는 게 그러니까 그 제가 좀 신랑한테 그런 태클 거는 거에 화가 나 있는 게 남아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것도
그것도 그 물방울이고 신랑이네는 저 또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르마리로 그런 마음을 일순간에 예. 지원해줘도 소용없어요. 제가 자꾸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자기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스님이, 아닌 것 같은지 어떻게 알았어요? 스님이 전에도 저한테 어떻게 알았냐고 했는데 왜 안, 대답을 안 하고 지나가요? 깨어났는데 그때뿐이에요. 내가 뭐라고 물었는데 뭔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무엇을? 자기가 아르마리로 공부하는 거. 언제 아르마리로 공부하는 거 아니야? 참 소설도 잘 듣지는데 안 깨운하다면서요? 안 깨운한 줄 어떻게 알아요? 아니요 스님 그때는 깨운해요. 깨운한 줄 어떻게 알았어요? 무슨 공부를 하실 때 그냥 깨운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운해진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는 모르죠. 그냥 깨운해졌으니까. 깨운해진지 어떻게 알았지? 신기하지 않아요? 예, 그게 신기해요. 안 깨운하면 안 깨운한지 어떻게 알지? 예. 법문 들어서 아나? 안 깨운한 줄? 아, 저절로 알죠. 어떻게? 저절로 아는데 왜 그걸 못 믿어? 저절로 아는데 왜 자꾸 뭘 자꾸 듣고 배워서 알려고 해? 진짜로는 저절로 안 해. 네. 아르마리로 아는 건 여기 와서 들이대봤자 맨날 좋은 소리도 못 듣는데 저절로 아는 것은 틀린 게 없네. 법문에서 들은 소리를 여기 와서 뱉어내면 맨날 틀렸다 아르마리다 놓아라 소리밖에 못 듣는데 네. 저절로 아는 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네. 네. 더우면 더운 줄 알고 예. 추우면 추운 줄 알고 저절로 예. 알아요. 거기에는 아무 무허가 끼일 수가 없네. 예. 노력한다고 추운 걸 더 잘 아나? 더운 걸 더 잘 아나? 찝찝한 걸 더 잘 아나? 수행을 하면은 찝찝한지 안 찝찝한지 더 잘 알 수 있나? 아니요. 여러분들이 수행해서 그런 거 아나? 아기들이 수행해서 예. 아나? 똥 싸놓고 안 갈아주면 막 울어대는 거 그거 수행해서 아나? 아니야. 본래 안 해. 야, 어떻게 알죠, 그게? 그냥. 본인도 그렇게 사라지고 있지 않아요? 예. 근데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뭘 바꿔야 되는지. 예, 그냥 있는 그 모습 남편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시작이다. 또 아. 이제 또 그럴듯한 거 만들어내야 돼. 남편 있는 모습 그대로 뭐. 아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 개운해질 때 또 머리를 한번 생각해봐요. 이렇게 말끔해졌지 그런 왜 말끔해졌지? 예.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되는데 왜 말끔해졌지? 다시 나중에 이제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기억해뒀다가 이제 나중에 예. 지게 또 만들려고 예. 그렇게 하니까 되던가 한 번이라도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알면 왜 또 그래 아 이렇게는 안 되는구나 알면 여기를 아프게 한번 때려봐요. 자기 손 아프게 모서리에다 때려봐요. 여기요? 네. 진짜 아픈데? 진짜 아프게 때려야지. 아, 진짜 아파요. 그 아프다는 거 어떻게 아는데? 아프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묘하지 않아? 예, 묘해요, 그리스님. 그런 게 제 일어나는 마음들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좀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왔다 갔다 할 만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게 정신이 이상한 거지.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게 바닷물이 저렇게 자꾸 철렁대네 가만히 좀 있으라고 하는데 누가 비정상이야?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지 비정상. 뭐가 문제? 제가요 다시 똑같은 뭐가 문제인데요? 나한테도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뭐가 문제인데? 사실 문제 없어요 스님. 아까 스님 방문할 때 문제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게 생활에서 그대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문제를 만든 게 생활에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문제를 만든 게 예, 예, 맞아요. 생활에서 어떻게 예, 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 바닷물이 생활에서 어떻게 바다가 파도를 쳤으면 좋겠는데 예. 야 바다야 생활에서 이렇게 파도 쳐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 예. 그래놓고 자기 뜻대로 파도가 안 친다고. 예. 그 누가 비정상이에요? 파도가 비정상이에요? 자기가 비정상이에요? 당연히 저죠. 말은 그렇게 해도 파도가 비정상인 것 같죠? 자기 뜻대로 파도가 쳐주길 그럴, 바라죠? 예, 그럴 때가 예, 항상 그래요. 좀 계속 그렇게 비정상으로 사세요. 아니요, 전 이 고집이요. 이 고집도 아, 맞아요. 이 고집도 파도잖아요. 제가 자꾸 일을 만드네요. 제가 자꾸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많이 변했네. 맨날 남편이 문제를 만든다고 하더니 이제는 그래도 자기가 문제를 만든다고 하네. 네. 이걸 때려서 아픈 줄은 어떻게 알았는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수행해서 알았어요? 법문 들어서 알았어요? 아니요. 그럼? 그냥 학교 가서 알았어요? 가방끈이 짧은 사람은 이거 아픈지 몰라? 아니요. 다 알죠. 그러면 진짜 제대로 아는 거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네. 예. 이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게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모르지. 부족한 줄 알고 자꾸 더 알려고 하지. 이상한 나름말을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하지.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 거는 누구나가 알고 있는 그건데. 무엇을 모르는데 무엇을? 뭘 모르는데? 다 알아요, 선생님. 누구 노력으로 알아요? 그냥 알아요. 본래 그렇게 생겨먹어요? 예. 그냥 파도가 이 파도 저 파도 다 알아요. 뭐가 문제인데? 이 문제 없죠. 그럼 왜 나와서 됐어요? 아까 스님 방문하실 때 물방울 얘기하실 때, 아, 남편도 물방울. 아, 또 제가 문제를 만들고. 그, 고향에 좀 있어 봐봐. 자, 그 객지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객지로 나간다고 거기 가서 돈 벌 것 같지.
고생만 해. 고향에 좀 있어 봐봐. 한 번 더 세게 때리고 가. 한 번 더 세게 때리고 가시라. 자기 손. 한 번 더 거기다가 세게 아프게 때리고 가시라. 꼬집을 깨겠습니다.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다고? 그 정도로 아파도 내가 보니까 전혀 그 정도 갖고도 안 되는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되는데? 스님이 때려주세요. 내가 뭐하러 그런 짓을 해요, 여러분한테. 말씀으로 때려주세요. 말로 때려서 부모님이 맞아요? 몸이 최고야. 걷다 때려봐요, 아프게. 제가 아픈 거 원래 제일 싫어하는 거. 아픈 거 제일 싫어하니까 때리라고 하는 거지. 아우, 너무 아파했어. 아픈 순간에 뭐가 있는가? 아픈 밖에 없죠. 남편이 있어요? 예, 없어요. 덜 아파서 남편이 있는 거지. 예. 그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그보다 더 세게 때려요. 그게 그런 괴로움이 없어. 분별도 없어. 그죠? 네. 그래서 온 몸이 남아가지 않겠네. 그럴 때까지 때릴 정성이라도 있나? 몸이 아까워서 못하죠. 네, 그것도 제가 생각해보면 문제예요. 제 몸을 너무 애끼니까. 몸을 애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몸을 애끼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아, 예. 제가 항상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선생님. 그게 문제라고. 제가 항상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문제라.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문제를 그거에 대한 문제를 또 만들고 있어요. 좋겠네요. 그러면 잘 만들어서 머리로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한다. 그렇게 하는 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요렇게 저렇게 머리 쓰는 건 공부가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예. 그냥 차라리 한 대를 갖다 쥐어 봐봐요. 머리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럼 자꾸 아프다 보면 궁금하겠지. 스님이 왜 자꾸 여기다가 갖다 쥐어 박으라고 그랬나 궁금하겠지. 차라리 그게 나 머리 써서 답 찾아내는 것보다. 포기하지 말고 하세요. 언젠가는 머리 쓰는 게 포기가 되겠죠. 언젠가. 그게 사람들이요 또 하다 보면 알아요 속에서. 이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닌데. 내가 계속 머리만 쓰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닌데 알아. 어떻게 알지? 오른손 들어보세요. 희한하지 않아요? 희한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진짜 희한한 사람. 너무 희한하다. 이런 묘한 느낌이 있는 사람. 말할 말로 할 수 없는 너무 묘한 느낌이 있는 사람. 오른손 들 때. 오른손을 들어서 그런가? 그럼 왼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말도 할 수 없는 묘한 느낌이 있는 사람 손들으라고 할 줄 알았죠. 두 번은 안 해요. 두 번 하면 학습이 돼서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묘하지 않아요?
안 묘한 게 병이야. 신묘장부 대단하니는 외우면서 이렇게 신묘하다, 이게 이렇게 신묘하다는 걸 몰라. 신묘장부 대단하니를 외우면 신묘한 뭔가 가피를 잊지 않을까 이러고 국어를 하고 사네. 신묘장부 대단하니한테 국어를 하고 사네. 자기 입으로 외우면서. 그럴지언정 그 신묘장부 대단하니를 달달달 외울 줄 아는 이 신묘함을 신묘한 줄 모르네. 그게 신묘하지 않아요? 신묘장부 대단하니 한 구절 외워봐요. 시작. 외우지도 못하네. 외워봐요. 시작. 그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울 줄 아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외우는 이 신묘함 못 외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못 외운다고 손 들 줄 아는 신묘함. 안 그래요? 난 못 외워요 이렇게 할 줄 알아요. 못 외우는 지 어떻게 알아? 그냥 안 해. 신묘장부 대단하니에는 위력이 있고 그거를 외울 줄 아는 자기한테는 위력이 없어요? 누가 외우는데? 자기가 외우잖아. 외우는 놈이 더 대단해요. 그 내용이 그 신묘장부 대단하니 이게 더 대단해요. 근데 우리는 그 신묘장부 대단하니 나무라 거기에 뭔가 대단한 게 있고 그걸 외울 줄 아는 자기가 이렇게 신묘한 줄은 왜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갖게 안 해줬어? 그것이 바로 바다인 줄 아무도 관심을 안 갖게 해줬어. 야 이놈아 너 아직까지 부고단도 못 외워? 콕 지어봤고 부고단도 못 외울 줄 아는 그게 어떻게 해서 못 외울 수 있지? 아무도 그것이 모양이 다른 바다인 줄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 그래서 거기에는 관심을 갖게 안 해줬어. 그냥 난 못 외워 하는 못 외운다는 모양에만 관심을 갖게 했지. 외우는 바다, 못 외우는 바다, 똑같은 바다라는 걸 아무도 그걸 관심을 갖게 안 해줬어. 구구단 잘 외우면 세상에 한 가지 일만 해야지. 누구는 요리하고 누구는 뭐 건설하고 누구는 장사하고 누구는 농사짓고 안 해야지. 그러면 능력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능력의 모양새에만 관심이 있지. 그 능력이 바로 바다인에는 관심을 갖게 안 해줬어. 구구단 못 외우는 능력도 능력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안 해줬어. 그게 똑같은 바다라는 것에 고작 해야 위로한다고 위로한다고 너는 다른 능력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이것만 했지. 못할 줄 아는 그것도 바다의 다른 모양새에 불과하다. 관심을 갖게 안 해줬다고. 그건 안 쳐다보게 했어요.
성질 내는 그것은 바다의 다른 모양새다 이런 거 안 가르쳐 줬습니다. 참아, 참아요. 참을 있잖아. 새기면 살도 면해. 참아. 항상 두 가지로 가치를 놓고 이것은 가치가 없는 거야. 이 가치 있는 거 이쪽만 계속 강조를 했지. 그러니까 계속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이게 똑같은 바다의 다른 모양새임에 불과하다. 그럼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마음이 편안하면 더 잘 살까? 마음이 안 편하면 스트레스를 팍팍 받으면 자기를 자꾸 못 살게 굴면 더 잘 살까?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이 많으면 세상이 잘 돌아갈까? 자기를 자꾸 못 살게 굴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세상이 잘 돌아갈까? 무조건적인 용서. 그게 무분별 같은 말이에요. 뭐가 문제인데? 우리가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이런 거는 가치 있는 거, 이거는 가치가 없는 거. 이런 거는 공부 잘하는 거, 이런 거는 못하는 거. 이런 거는 이런 거, 이런 거는 이런 거. 이 교육 때문에 그래, 이 교육 때문에. 그래, 누구 탓을 하랴. 그러니 자기가 해야지. 누구한테 기대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누구한테도 기대할 수 없어요. 자기가 해야지. 세상 등에 탓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해야지. 자기가 하면 돼. 마음이니까. 자기 마음이니까. 그 어떤 마음도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그 마음일 뿐이야. 근데 우리가 거기다가 갖다가 붙여서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그게 분별심이지. 그것이 그 마음일 뿐일 때는 힘을 잃어요. 집착이 없다고. 그것이 그냥 그 마음일 뿐일 때는. 근데 거기다 좋다 나쁘다가 붙어버리면 힘이 주어져요. 집착이 생기면. 그냥 그 마음일 뿐이야, 그건. 그냥 그건 그 마음일 뿐이야. 근데 그게 그렇죠. 아이, 저게 빨간색이고 저건 노란색이고 저건 파란색이. 노란색은 노란색일 뿐이고 파란색은 파란색일 뿐이 아니라 노란색이야, 저건. 마음에서 저건 파란색이야. 이건 빨간색이야. 자꾸 마음을 조용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꾸 마음을 조용하게 만들려고 하잖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려고. 편안한 마음을 계속 원하잖아요. 편안한 마음을 계속 원하면 편하겠어요? 안 편하지. 지금 이 마음 말고 편안한 마음 그런 거 없어요. 지금 그 마음밖에 없어요. 지금 그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나 그 마음이나 똑같은 그냥 바다야. 근데 그 마음을 안 편하다고 자기가 분별하는 거지. 지금 그거밖에 없어. 딴 게 없어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 찾아봐. 딴 게 있는 거. 무슨 수행을 얼마나 해서 어쩌자고. 뭐 그렇게 고생을, 뭐 그렇게 해서 뭐 어쩌, 무슨 결과를 원하는데, 무슨 결과를. 뭔가 결과를 원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불이라, 불이. 거기밖에 없어. 근데 뭔가 다른 걸 원하기 때문에 죽어라 수행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원하는 거 없이 죽어라 수행해요? 원하는 거 없이?
원하는 결과가 있으니까 하잖아요. 근데 법은 계속 그래. 아니야. 불이야, 불이. 불이야. 아니야. 야, 불이야, 불이. 이게 얼마나 고마워요. 깨달은 분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 법을 말씀해 주시니까. 가르쳐 주니까. 야. 자기가 계속 시비 분별심으로 자기를 옥죄이기 때문에 풀어주면은요 눈물이 핑 나오는 거예요. 감옥에서 풀어주면 무엇이 감옥에서 풀어주느냐? 법이 감옥에서 풀어주잖아요. 야 불기야 그쪽과 그쪽은 똑같아. 네가 힘주고 있는 거야. 네가 이쪽과 저쪽으로 달라붙는 거야. 그 감옥에서 사느라 힘이 들어서 서러운 거예요, 사실은. 참고 사는 걸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근데 힘들어 죽겠어요. 그쵸? 힘들어 죽겠어요. 자기가 갈라놓아서 힘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밖에 없는데, 그걸 갖고 자꾸 자기가 이렇다, 너는 저렇다 하고 있어서 힘든 거라니까. 근데 다른 게 없어요. 다르게 바꾸고 싶죠? 다르게 바꿀 게 없어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어요. 숨어 있는 것도 없어요. 더 어디 가서 더 뭘까 가져야 될 것도 없어요. 바꾸어야 될 것도 없어요. 그냥 그거는 그거일 뿐이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는 그거일 뿐인데 자기가 저건 나빠, 저건 좋아 이거 묻는 거.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냥 그건 그거일 뿐이에요. 거기에 아무런 가치도 없고 가치가 없는 것도 없고 가치가 있는 것도 없고 가치가 있다 없다는 것 자체가 다 그냥 자기 분별심이에요. 그냥 그거는 그냥 단순히 그거일 뿐이에요. 이것이 와닿으세요? 그거는 그냥 그거일 뿐이야. 봐요. 어떻게 제 말을 알아들으세요? 이거는 배워서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절로. 와, 어떻게 그렇게 돼? 보세요. 원래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배워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아르마리에 자꾸 관심을 가지세요? 이 공부는 그쪽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뭐 시원하세요? 더우세요? 네? 시원합니다. 시원한 줄 아는 그거. 왜?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 사실인지를 모르세요. 아무 노력도 없이 저절로 알잖아요. 시원하다는 거. 완벽하잖아요. 뭐 부족함도 없어요. 왜? 배웠고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왜 그 대단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걸 지불해버리고 왜? 항상 있으니까. 항상 그러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걸 지불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자기 성질대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괴로워도 싸지. 괴로워야 정신을 차리지. 아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성질 부렸다는 거구나. 이래 정신을 차리지. 괴로워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안 괴로워야 돼요? 괴롭다는 것은 야, 네가 네 마음대로 지금 성질 부려서 괴로운 거야 하고 원래대로 바르게 돌아가라고 괴로운 거지. 그러면 불이 불에 닿아도 안 뜨거운 게 살이 안 돼 있는 게 신통력인가? 불에 닿았을 때 뜨거워서 확 피할 수 있는 게 신통력이지. 어떻게 그렇게 확 피하냐고. 이게 못 마르면 일탕 먹고. 응? 그러고 살면서 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 취급하고 계속 남한테서 배운 거, 들은 거 그거 갖고만 계속 부족하다고 그러냐고. 더 몰라가지고 자꾸 더 알아야 된다고 그러고. 본성이라는 것은 본래 있는 성품이잖아. 본래 있는 것은 언제나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거 거기에 뭔가 부족해요. 자기가 더 알고자 하는 것은 전부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이미 부족하니까 더 알아봤자 쓸데없는 것만 자꾸 더 알아가는 거라고. 이 공부를 뭐 더 안다고 공부가 더 잘 될 것 같으세요? 공부가 뭔데? 원래 있는 여기서 쓸데없는 거 알려고 하는 마음이 쉬워지는 게 공부잖아요. 왜? 이미 부족은 하니까. 이미 다 부족은 하니까. 이미 부족한 게 없으니까 자꾸 뭔가 더 보태야 될 것 같은 그 마음 없어지는 게 공부지. 자꾸 뭘 좀 더 어떻게 돼야 될 것 같고 더 못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좀 돼야 될 것 같아. 더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 그게 병이거든. 이미 부족한데, 이미 연연한데. 자꾸, 그죠? 자꾸 뭘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러잖아. 그게 병이라고. 그런데 그 병이 낫는 데에 뭘 좀 자꾸 뭘 좀 더 하면 그 병이 더 심해지죠. 어떻게 그 병이 낫느냐고. 그래서 방아차가라, 쉬어라, 놓아라, 버려라 자꾸 그런다고. 원래 부족하니까. 놓기만 해라, 버리기만 해라, 쉬기만 해라, 한번 해봐라 어떤가 이 말이지. 그랬을 때에 원래의 네 본성을 느낄 거다. 정신없이 더 못해야 된다는, 그 더 쫓아가야 된다는, 더 도달해야 된다는 어느 경지, 그 경지에 달한 사람은 뜨거운 데 닿았을 때 아, 뜨거! 이렇게 안 피하고 아 뜨거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면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뜨거울 때 닿았을 때 아 뜨거! 이렇게 하는 게 최대한의 신통정 아니에요? 그렇게 피해야지. 빨리. 그럼 이미 부족하네. 어떻게 피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뜨거운데 닿아도 안 뜨겁군.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안 뜨겁군. 이러면 이제, 야, 역시 도마 높은 스님인 것 같아. 그런 거 원하는 마음이 잔뜩 있다니까요. 증거가 있잖아요. 자기 각자 다 자기 이거였네. 완전히 부족하네. 완전히. 이건 뭐 더하고 빼고 건드릴 수가 없네. 그 누구도 이거는 손댈 수가 없는 거네. 손댈 수가 없는 건데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그거를 더 부족하게 만들겠냐고. 부족하다는 망구 자기 분별심이지. 자기 분별심이 자꾸 부족한 것 같고 자꾸 좀 더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좀 더 넓어져야 될 것 같고 좀 더 놓아져야 될 것 같은 그 분별심, 그거 그게 항복받는 거지. 그거 항복되는 거지. 그 마음.
부족한데 자꾸 부족한 것 같은 그 마음, 그게 분별심, 그거 항복되는 거라고. 점점 더 부족되어 가고 점점 더 어떻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부족한데 자꾸 아니에요 하는 그거, 그게 병이라고.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다는 증거 방금도 봤잖아. 여러분들이 손 들고 다 봤잖아. 손만 들어야 되나? 팔도 들어봐요. 이렇게 부족하잖아. 이렇게 쳐다보고, 응? 속으로 온갖 분별심도 다 일으키고, 온갖 분별심도 다 일으키고, 이렇게 부족하잖아. 그럼 또 이걸 또 파악을 해. 요런 게 부족한 거구나. 이미 다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어쨌든지 요걸 갖고 해결을 해볼 거라고. 그게 병이다, 이거지, 그게. 자꾸 긁어 부스럼 일으켜 가지고 그냥 요거를 좀 어떻게 좀 요걸로 좀 해볼 거라고. 해볼 거라고. 어떻게 좀 해. 우리가 세상에 살던 방식으로 어떻게 좀 해볼 거라고. 이 공부도 좀 어떻게 해볼 거라고. 이렇게 이미 부족한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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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부족한데 이렇게 끝. 네, 잠시 퇴근하지 않은 시간을 갖겠습니다.